내년 3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쟁 경험이 없는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패배를 반복한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공정과 경쟁의 가치를 젊은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야구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투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그 열정으로 저는 이제 마운드에 다시 서려고 합니다. 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자리를 두고 후보들 간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오늘 오전 8명의 후보들이 비전 발표회를 통해서 각자의 정견을 발표했습니다. 자, 중진의 주호영 의원,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 전쟁 경험이 없는 장수를 선택하겠냐라면서 신진 정치인들을 저격을 했고요. 신진의 대표 주자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청년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요, 아까 보신 것처럼 야구복을 입고 올라왔는데 역시 신진 정치인이어서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 기득권 정당, 네. 낡은 정당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신구 대결을 통해서 뭔가 이미지가 바뀌어가겠구나. 국민들이 여러 가지 기대를 하겠구나. 네. 이런 점에서 민주당 전당대회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대비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 물론 이제 국민의힘하고 토대가 좀 다른 측면은 있어요. 확실한 네. 대선 주자들이 있기도 하고요. 당의 지도체제가 일단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신진들이 얘기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바는 뭐 민주당에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이번에 신진들이 나와서 굉장히 흥미롭게 그 이른바 당의 중진들하고 한번 진짜 멋지게 싸워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네. 이건 국민의힘의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 만한 일이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저런 역동성을 앞으로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러워 보이나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부러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당이 뭔가 바뀌어가는 모양. 네. 사실 이미지만 바뀌는 건 별로 좋은 일은 그렇죠. 아니지만. 그렇죠. 당이 이렇게 해서 체질적으로 좀 바뀌어가는 네.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내년 대선을 위해서라도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네. 민주당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도 갖고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자, 경쟁이 치열해져서일까요?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 자동차를 두고요. 논쟁이 벌어졌는데 F1 자동차 경주단인데 왜 이 정당에서 자동차 경쟁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짐을 잔뜩 실은 밤을 새고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되거든요. 제가 실제로 타살때 선택한 건 전기차. 제가 그날을 위해서 타고 다니는 차도 카니발 축제입니다. 자,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자동차 논쟁의 시작은 나경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나 전 의원이 본인을 화물트럭에 비유해서 경륜을 강조를 하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요, 본인은 깨끗한 전기차다라고 맞받아쳤고 초선 김은혜 의원도 나 전 의원을 노후 경유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승합차 대신에 주자들을 태우고 전국을 돌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진 조영 의원은 스케일이 좀 큽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모든 인재들을 KTX 열차에 태워서 빠르게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자동차 경쟁에 직접 뛰어들지는 않았지만 초선 김웅 의원은요, 움직이는 캠프라고 이름을 붙인 캠핑카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죠. 자, 나 전 의원이 화물트럭에 비유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줄줄이 반박이 이어질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네. 지금 역대 당대표 선거에서 저런 식의 논쟁이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나경원 대표가
솔직히 좀 화물차랑은 안 어울리잖아요. 네. 나경원 대표는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닐 것 같은데 네. 본인이 대선 때는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내가 다 한번 처리해 보겠다라는 네. 의지의 차원에서 저런 논쟁을 꺼낸 것 같은데 네. 아주 재밌고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런 논쟁이 좀 더 가열차가 되면은요 네.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히는 당대표가 네. 다음번 대선 과정 중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 네. 역할론까지 확대된 논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게 보고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오랜만에 좀 흥미롭고 재미있고 유쾌하게 뭘 좀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런 기회가 생긴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김기현 원내대표도요. 이 자동차 논쟁에 슬쩍 올라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올라탔는지 들어보시죠. 당 대표가 하는 역할은 자동차 같으면 저는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쁘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색상을 만들어서 상품을 멋지게 만들어드릴까. 네. 그래서 이게 고객들을 많이 모셔올까 이런 역할이라고 보고요. 아하. 그리고 원내대표 역할은 자동차의 엔진 구조를 잘 챙기고 또 뭐 어디에 뭐 탈이 안 났는지 정비도 하고 매우 테크니컬한 분야 역할들을 하는 것이었어요. 자동차도 이뻐야 되잖아요. 디자이너가 젊다고 해서 엔지니어가 뭐 역할하는데 지장이 그렇지 않지 않나요? 자, 여기서 이 젊은 디자이너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자, 이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견제하는 목소리도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 밖에 있는 홍준표 의원은요.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다 라면서 이전 최고위원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김태흠 의원은 노회한 기성 정치인 뺨친다면서 이전 최고위원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